국가방위군 창립 13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한국에서 LA를 방문한 탤런트 전원주 씨가 기념식장에서 즉흥 요청으로 깜짝 리사이틀을 벌이며 80대 연령층을 넘어선 발랄한 동작과 노래로 동년배 참석자들에게 젊음을 안겨줬다. 깜짝 리사이틀에는 한국에서 함께온 탤런트 곽정희 씨가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들과 자리를 같이 한 이날 이장호 감독은 축사를 통해 별들의 고향 이후 자신의 새로운 기독교 신앙관으로 지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영화 제작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혀서 참석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제가 철부지로 살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관심 없이 50년 동안 영화 만들다가 작년부터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하나 설립해서 10년 전부터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 설립 때 목사님이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 4년에 걸쳐서 한반도 동서남북 극지에서 구국 기도회를 가집시다. 그래서 동해 독도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남해 최에 한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리였는데 드디어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건너편 한경도 땅을 보니까 그 푸른 옥수수밭에 비해서 너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초라하고 민둥산 잡초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한경도 북촌 땅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제가 보는 한경도를 보니까 아주 센티멘탈해져가지고 눈물이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뜻밖에도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에 분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남쪽만이라도 경제성장을 오늘날까지 이루어서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남한 땅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됐는데 저는 분단이라는 것을 굉장히 불행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생각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분단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를 개인의 이기적인 시각으로 볼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늘 부르던 애국가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영화를 통해서 바른 정신, 바른 애국가, 국가에 대한 신념, 국민에 대한 사랑, 국가의 미래에 대한 축복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보우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하보우만으로 줄여서 하보우만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역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 경제 부국의 역사 이것을 지금 만들고 있으면서 저는 새롭게 이제 철부지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국민으로서의 정신문화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영화를 처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80이 된 이 나이에 정말 진짜 데뷔작을 데뷔하는 영화를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하보우만의 약속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한민국의 언약입니다. 오늘 미국 국가방위군 태평사령부에 와서 다시 한번 제가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